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기업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주말쯤 계속 언급이 됐었던 공매도 중단 관련된 소식이 이제 본격화 좀 됐는데요. 일단은 뭐 지난주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가운데 공매도 중단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오늘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. 이러한 상황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먼저 일단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 관련된 이슈를 먼저 살펴보자고 하면 지난 주말 미국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. 10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약 15만 건 증가했는데 예상치 29만 7천 건 증가를 상당히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약 4.57%대까지 좀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12월 달에 FOMC 금리 인상 확률이 약 20%대로 일단 하락하는 등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. 그렇다면 기술주 중심으로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좀 빠르게 좀 국내 시장에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다만 공매도 이제 한시적인 중단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반등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요인들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2008년과 11년, 20년 이때 보게 되면 공매도 금지 그 자체보다도 직전 주가 급락을 유발했던 요인들,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각국의 정부 부양책, 양적 완화, 금리 인하 등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일단은 좀 반등했던 요인들이 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 중단은 주가가 좀 단순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본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다만 개별 종목 단에서는 금지 효과를 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은 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치 주식들에 대해서 기존 공매도 포지션에 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공매도가 많았었고 주가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에서 낙폭 과대주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? 네, 일단은 공매도 하게 되면 계속 언급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죠. 호텔신라입니다.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주가 흐름이 지난 10월 30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당일 날 11%대까지 하락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같이 실적과 맞물리면서 주가 흐름이 코로나가 이제 발생되고 나서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던 5만 원대 중반대까지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주 후반에 일단 공매도에 대한 그런 금지 얘기가 언급이 어느 정도 되면서부터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. 일단은 지금 공매도 부담에 따른 그 완화에 따른 수급 개선이 좀 기대가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논하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.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한 대표적인 좀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. 지난 10월 31일 날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7.5%, 1847억.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7.2% 정도가 되는데요.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 비율이 코스피 1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가 공매도 한시적 중단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일정 부분 좀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좀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주말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5천원 만에 양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한 5% 정도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공매도 관련된 낙폭과대 종목 호텔신라를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호텔신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낙폭이 과대한 점 그리고 공매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